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클릭 메소드와 마우스 업 메소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둘 다 원칙적으로는 해당하는 요소가 눌려져 있다가 떼는 순간 동작을 하는 건데 정교하게 차이가 있어요. 클릭 메소드는 눌려지는 그 순간조차 그 해당하는 요소에서부터 눌려지는 게 출발했다가 떨어져야 동작을 하는 거고요. 마우스 업 메소드는 눌려지는 동작이 다른 요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끌어서 드래그처럼 끌어서 해당하는 요소에서 그때 딱 떼어주기만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벤트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 고침압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서부터 꽉 누르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꽉 누르면서 이렇게 출발하면 드래그처럼 되겠죠? 꽉 누르면서 출발하면 드래그처럼 돼요. 자, 이 확인이라는 버튼 쪽에서 제가 머무르는데 지금 계속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떼는 거를 여기서 딱 뗀다. 자, 그럼 아무 변화가 없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확인이라는 버튼에서부터 마우스를 출발합니다. 확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서 딱 뗍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서야 동작하죠. 그게 바로 그것이 바로 클릭이라는 메소드고, 마우스 업 메소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쭉 여기서부터 마우스를 꾹 누르고 끌어요. 끌고 이 버튼에서 떼는 동작을 여기서 하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차이점인데 그것을 마크업하면서 코딩하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HTML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마크업을 해놨는데 섹션 컨트리라는 아이디를 가진 섹션 안에 폼 태그 안에 P와 버튼이 있는 거여서 버튼을 클릭하면 P의 배경색이 바뀌도록 할 텐데 그때 P의 배경색이 바뀌는 것을 클래스를 추가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SkyBlue라는 클래스 명을 주고 거기에 Background SkyBlue라는 것을 속성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Add Class SkyBlue 하게 되면 P의 배경색이 SkyBlue색이 될 겁니다. 자, 그것을 처음으로는 마우스 업 이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이것을 마우스 업이라는 메소드 기능으로 해보자. 자, 마우스 업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요소가 눌려져 있다가 떼는 순간 동작한다 그랬어요. 자, 디스 버튼이 버튼 이전에 있는 요소, 형제의 관계이면서 이전에 있는 요소가 P죠. 그럴 때는 그 메소드가 프리브라는 메소드가 있다 그랬어요. 프리브인데 그것에 클래스가 들어가게 할 거다는 얘기죠. 클래스명은 스카이블루. 여기에는 점 찍지 않아요. 메소드 자체에 클래스라는 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그 점 없이 스카이블루라고만 적으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버튼을 눌렀다가 떼는 순간 약간 다르죠, 그죠?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눌렀다가 떼는 순간 동작을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눌렀다가 떼는 순간 동작하고요. 다시 합니다. 마우스를 여기서부터 꽉 누르고 여기서부터 꽉 누르고 출발하기 꽉 눌러서 이렇게 하면 드래그처럼 보이겠네요.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꽉 누르고 출발해서 버튼까지 도달한 후에 버튼에서 마우스를 떼는 걸 여기서 마우스를 떼겠습니다. 자.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경색이 들어갔죠. 자, 근데 이것이 마우스 업이 아니고 클릭이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이면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부터 마우스를 끌기, 꽉 눌러서 끌기 동작을 해서 자, 확인이라는 버튼에서 마우스를 떼겠습니다. 딱 뗐어요. 자, 그 블록 잡힌 거 말고 배경, 애드 클래스는 안 먹은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드래그 꽉 드래그해서 떼는 동작을 여기서 하면 여기서 뗍니다. 딱 뗐어요. 자, 블럭 같은 거 말고는 배경색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죠? 자, 클릭은 그래서 클릭은 정확하게 이 버튼에서부터 클릭이 출발해서 마우스 떼는 것도 여기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Add Class가 된다는 얘기죠. 클릭 버튼은 자, 여기서부터 클릭이란 메소드는 자, 해당하는 요소에서부터 클릭 누르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떼는 것도 여기서 끝나야지 이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이 클릭이라는 메소드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마우스 업 메소드 말고 클릭 메소드를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